자, 요거는 진짜 종자용 땅콩으로 아주 딱이겠죠. 소리 박아요. 잘 연그렀어요. 요런 것들 심으면 아주 싹이 잘 납니다. 안녕하세요. 텃밭에 심을 땅콩을 지금 손질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땅콩은 작년에 저희가 수확을 해서 껍질째 잘 말려서 보관을 해놨던 땅콩이에요. 그래서 이대로 심을 수는 없고 속에 있는 이렇게 좋은 땅콩을 골라서 두 알씩 직접 심으려고 하거든요. 한번 땅콩을 까보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땅콩이 다 싹이 잘 나지는 않아요. 보시다시피 잘 연근 땅콩도 있고 연근지 않은 땅콩도 있거든요. 연근지 않은 땅콩은 이렇게 보면 껍질이 얇아요. 이렇게 굉장히 얇고 알이 이런 거는 싹이 절대로 안 나겠지요. 단단한 것들, 껍질이 아주 단단. 이거 딱 만져보면, 자, 이런 땅콩은 껍질이 단단하고 그물 무늬가 또렷하면서 아주 땅콩이 실하죠. 요런 땅콩들만 이제 선별을 해서 두 알씩 직접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는 텃밭에서 수년간 땅콩을 길렀지만은 물에 불리거나 싹 틔우지 않고 양을 좀 많이 심기 때문에 그냥 두 알씩 심습니다. 그 대신 오늘 비가 오면 내일쯤 저희가 파종을 할 건데 땅이 촉촉할 때 파종을 해야 싹이 잘 나오거든요. 건조한 상태에서 파종을 하면 싹 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싹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촉촉한 두둑에다가 두둑은 이미 만들어 놨고요. 촉촉한 두둑에 이렇게 해서 두 알씩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. 자, 땅콩을 심으러 밭에 나왔습니다. 두둑을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. 두둑에 땅콩을 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알씩 해서 간격은 30cm 정도. 깊이는 4, 5cm 정도로 그렇게 심기만 하면 됩니다. 그 뒤에 가운데가 투명한 배색 멀칭으로 비닐 멀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가 이게 배색이